원목 손잡이입니다. 네,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색상으로 칠하기도 아주 좋고요.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, 이 피스. 이 전용 피스가 따로 있습니다. 18mm 목재 두께 문에 달때 사용할 수 있게끔 이 피스가 꼭 있어야 되고요. 네, 가구 손잡이 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원점 구멍을 표시를 해주시고요. 연필로. 네, 똑같은 간격으로 수평이 딱 맞도록 체크를 해주시고, 5mm짜리 비트로 구멍을 아예 내줍니다. 네, 이렇게 뒤에 남은 목재를 대주면 뒤가 갈라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. 네, 5mm 비트로 아예 구멍을 내주시고요. 네, 이렇게 나무를 대고 구멍을 내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요. 안 되면 이게 지저분해집니다. 짜자자자 이렇게. 네, 손잡이용 피스를 넣어주시고, 손잡이를 대고 감아줍니다. 손잡이를 대고 감아주시고요. 그러면 끝. 쉽죠?